나는 1950년 12월 26일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연합군은 중공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야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리 없이 이동하는 데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규모였습니다. 우리 군은 소름 끼치는 전투 경험을 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군 이야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지웨이 장군. 우리의 목표는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손에 넣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지평이었습니다. 1951년 2월 이미 우리는 지평리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평리가 함락되면 중공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중 가장 위험한 때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늠되는 적들만 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3일은 무척 힘든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전투 끝에 지평리에 또 하루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4일 낮 우리는 진지를 보강하고 탄약과 물품을 항공 지원받았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더 가깝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평리 서쪽의 프랑스 대대에도 많은 중공군이 몰려왔습니다. 백병전에 능한 프랑스군은 사이렌을 울리며 중공군의 나팔, 비리 소리에 대항했습니다. 탐색전에서 지중대 방어가 허술하다는 것을 감지한 우리 군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전투. 멀리서 동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평리를 함락시킬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13일부터 15일, 3일간 중공군 5만을 상대로 24면대는 기적적으로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적을 바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연합군의 선택은 15일 오후 지평리를 포위한 중공군을 힘겹게 뚫고 제5기갑 연대 특공부대의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중공군이 물러났고 악몽같은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유독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리 전투는 얕은 구릉의 진지를 구축해 산비탈을 오르는 중공군을 시야에 확보한 창의적 전술로서 미 육사 교본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